Dangerous, dangerous, dangerous. 다들 도망가. 왜? 내가 나타났으니까. 다들 안쳐맞고 살아있었나? 난 DK 리아. 복숭아뼈 차기, 무릎 차기, 목젖 올려치기, 침대 떠치기.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 누군가랑 부딪혔을 때 싸움이 나지. 그때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지. 누가 DK 리가? 어때? 내 우산 좋아 보이지? 바로 골프 우산이야. 하지만 난 골프를 치지 않지. 왜? 난 돈이 없으니까. 모든 싸움 전엔 준비 운동이 중요하지. 자, 몸을 풀고 시작해볼까?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. 자, 시작을 해보지. 부위. 너는 우산을 쓰고 가다 부딪혔어. 그럼 상대방이 널 위아래로 훑어볼 거야. 이리 와봐 이 새끼야. 야 이 새끼 이리 와봐. 이때 너의 첫 인상이 중요하다. 저를 부르셨나요? 뛰어! 더 띨띨해 보이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물이다. 첨벙첨벙. 이렇게 그 자식을 방심하게 한 뒤에 손에 물을 잔뜩 묻혀서 물싸대기, 쌍싸대기, 반대치기. 그 가짜는 따귀로, 너는 이 자세로 물웅덩이에서 빌고 있을 거야. 그때 살아남는 법을 또 알려주지. 어렵지 않다. 일단 울어! 나 살려주세요.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. 우는 척하면서 입을 벌려 물을 모은다. 입에 어느 정도 물이 모였으면 그놈 눈을 향해 발사! 이젠 뭘 해야 되는지 안 알려줘도 알겠지? 반복이다. 손에 물을 묻혀 싸대기, 쌍싸대기. 나약한 것들아, 나의 실전 격투 강의가 도움이 됐나? 아, 이 차는 그냥 나랑 옷이 비슷해서 찍고 있는 거야. 주인 오기 전에 빨리 찍고 가야 돼. 자, 너는 나의 강의로 길거리 무서운 형은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 젖은 옷으로 집에 가게 되면 끝판왕을 만나게 되지. 바로 엄마다. 엄마 미안해요. 옷 못 말릴 것 같아. 밖에 비가 더 와요.